케네디 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케이프 커네버럴. 아침 일찍부터 항구가 북적인다. 헤밍웨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대열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배가 동쪽을 향해 내달린다. 대서양 넓은 바닷속으로 플로리다 반도가 잠긴다. 선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낚시에 쓸 미끼를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다. 이곳 수심은 겨우 30여 미터. 하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닷속은 100미터 이상 급전 직하한다. 큰 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모이는 이른바 낚시 포인트다. 대어를 낚으려면 먼저 미끼용 고기를 잡아서 손질을 해야 한다. TV 주 수입원인 선원들은 언제나 솔선수범, 꾸준히를 도맡아 한다. 행여 가시에 고객이 다칠까 뒤처리도 선원들 몫이다. It's a black sea bass. 나이스 프리티 피쉬. He's a little too small. So we're going to let him go. Yep. They have to be 33 inches to the fork of his tail, so he's going to go. You ready? Oh. 또 한 마리가 걸렸다. 이번에는 크다. 코비어. 한국에선 날색이라고 한다. 고기를 잡으면 즉석에서 먼저 사진을 찍는다. 이번엔 장어다. 장어는 이곳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생선이다. 배를 움직여 새로운 포인트에 자리를 잡는다. 낚시는 로또와 닮았다. 기회는 공평하지만 잘 안 된다는 점이 그렇다. 요즘 우리 해역엔 드물게 나타나는 쥐치다.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아도 이곳 사람들은 조용하다. 나만 좀 시끄럽다. 은빛 찬란한 갈치, 노릇노릇 갈치 부위가 아른거린다. 갈치는 이곳에서도 고급 생선 반열에 올라있다. 귀향길, 오늘 잡은 생선이 한눈에 들어온다.